안녕하세요. 겜조TV 엘리입니다. 스팀 평가 압도적 긍정적, 차별화된 게임성으로 간단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턴제 로그라이트 슈군 쇼다운이 9월 5일 정식 출시됐습니다. 얼리액세스 출시된 지 약 1년 반 만이라고 하니 참 오래도 걸렸네요. 슈군 쇼다운의 주인공은 대나무 숲에서 시작해 강적들을 물리치며 마지막엔 슈군을 쓰러뜨려야 합니다. 기본적으로 한 턴에 한 칸씩 이동하거나 방향을 전환하고 공격 타일을 쌓아 적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진행 중 체력을 모두 소모하면 첫 스테이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그동안 모은 해골로 새로운 타일을 구매하거나 보스를 쓰러뜨리면서 해금된 새로운 캐릭터로 이전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. 반복 플레이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셈이죠. 각 스테이지는 여러 적들이 동시에 등장합니다. 웨이브를 모두 물리치면 다음 스테이지로 전진하고 그렇게 보스까지 만나게 되는 거죠. 플레이어도 적들도 한 턴에 한 가지 행동만 할 수 있습니다. 내가 한 칸 물러나면 적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 한 칸 전진하고 내가 뒤를 돌아보면 적은 공격을 준비하는 식입니다. 대신 공격의 우선권은 플레이어에게 있어서 같은 턴에 공격을 시도할 경우 플레이어가 먼저 공격할 수 있습니다. 보스급 적들은 무작위 칸에 적을 소환하거나 양쪽에서 협공하는 등 한결 까다로운 패턴으로 압박해오지만 마찬가지로 턴제의 룰에 걸리게 되므로 보스의 패턴에 대비해 미리 광역 공격을 준비하거나 보호 스킬을 켜는 등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렇게 턴제 전투이면서도 한 턴 한 행동마다 일기토의 수싸움을 느끼게 됩니다. 적들을 물리친 재화로 공격 타일을 구입하고 업그레이드하여 캐릭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. 각 공격 타일은 캐릭터처럼 고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 캐릭터 방랑자가 들고 있는 소용돌이는 주변 한 칸에 있는 적을 동시에 공격하고 화살은 바라보는 방향으로 발사해 첫 번째 적에게 피해를 입힙니다. 재사용 대기 시간과 업그레이드 효과를 고민해서 자신의 빌드에 어울리는 공격 타일을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슈군 쇼다운은 한 턴에 한 번씩 움직이는 간단한 조작 방식임에도 마치 잘 만든 액션 게임처럼 합을 겨루는 전투 경험을 제공합니다. 내가 원한 대로 딱딱 턴이 돌아갔을 때의 짜릿함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. 비록 무기 밸런스나 난이도 조절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대체로 큰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로그라이트임에는 분명해 보이네요. 지금까지 겜조TV 엘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